또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한 번 더 인사해볼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자,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그 지난주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본문에서 일곱 집사를 임명했습니다.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다고 그랬죠. 구제의 문제. 구제의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사도들이 나는 기도할게. 너희들이 해결해. 그러면서 일곱 집사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때 그 일곱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임명이 된 거예요. 근데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은 이번 주에 와서 바로 본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스데반 집사가 잡혀요. 잡히고 다음 주에 7장을 볼 건데 7장의 마지막으로 스데반 집사가 대중들을 향하여 유언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해요.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분해 가득해서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져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게 돼요. 너무도 안타까운 게 6장, 7장 사이에 스데반 집사가 한 일이 별로 없고 바로 죽어버려요. 순교하는 거죠. 자, 그 사실 가운데 오늘 스데반 집사가 잡혔는데 이 부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 합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면류관, 왕관, 화관 뭐 이런 뜻이에요. 이름 굉장히 좋아요. 정말로 이 면류관처럼 살다가 가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자,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며 그리스도인이라고 전하지 못하며. 자, 8절과 10절에서 스데반의 특징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와있어요? 특징이 성령이 충만했다고 나와있고요. 그 지혜가 충만했다고 그랬고요. 우리가 일곱 집사 뽑을 때 조건 중에 하나가 칭찬을 듣는 사람들을 뽑았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는 영적 권위가 있었고요. 능력이 있었고요. 성령이 충만했고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7장을 넘어가면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는데 굉장히 길게 설교를 해요. 한 절수가 60절까지 쭉 나와요. 설교 내용인데 구약의 역사를 쭉 나열한단 말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저처럼 원고를 보는 것도 아니야. 원고도 없어. 그냥 술술술로 나와. 술술 나온다는 건 뭐예요? 그 머리에 그 지식이 다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여 그 얘기를 쭉 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거를 역사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이 그걸 믿음으로 재해석해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재해석해서 자기의 것으로 다시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냥 있는 것도 아니고 재해석해서 설교를 하는 거에 굉장히 은혜롭더라 이거예요. 굉장히. 자, 저는 정말로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데반 집사가 은혜 받고서 집사를 임명 받고서 바로 순교한다. 이게 너무 안타까워. 왜? 스데반 집사가 부식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첫 번째 성령 충만했죠. 오늘 본문 말씀에 지혜가 충만했죠. 권세가 있었죠.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메시지가 너무 놀라웠단 말이에요. 그 메시지가 놀라웠던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일찍 죽었을까? 이게 나에게 궁금증을 유발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일찍 데려갔을까? 제가 장담컨대 스데반 집사가 더 오래 살았더라면 수명대로 더 오래 살았더라면 엄청난 일들을 했을 거예요. 내 장담해. 아마 그런 평생 복음을 증거하다 죽었을 거예요. 전도하다 죽었을 거예요. 그럼 그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안타까웠던 게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경을 몇 권을 썼느냐? 신약 성경을 13권을 썼단 말이에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사도 바울이 썼어요. 서신서를. 사도 바울이 서신서 대표적인 게 로마서, 또 알다시피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뭐 디모데 전후서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다른 사람이 썼죠. 자, 딱 모아놓으면 13권이 되는데 이걸 모아서 뭐라고 말하냐면 신약적으로 바울서신 이렇게 모아 이 얘기를 바울서신 바울이 쓴 성만 모아서 그리고 또 사도 요한이 쓴 책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섯 권이 있는데요. 뭐겠어요? 요한보고 요한 1, 2, 3서 또 요한계시록까지 요한이 썼어요. 그걸 모아서 요한문서 그리고 신학이 거기서 파생됐던 좀 독특한 신학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신학이라는 것을 또 새로 생겼단 말이에요.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누가가 또 성경을 두 권을 썼어요. 자, 첫 번째 누가 보고
그리고 사도행전, 오늘 보면 사도행전을 누구가 썼단 말이에요. 이걸 모아서 뭐라고 말하냐? 누가 문서였어요. 제가 잠깐 건데 스데반이 7장에 넘어갔을 때 그 설교 내용을 보면 스데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쓰고도 남은 인물이에요. 아무리 봐도 제가. 아마 우리 살았으면 스데반도 문서를 많이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아마 스데반 문서도 분명히 남아있었을 거예요. 아니 남겨두면 이렇게 훌륭한 일을 분명히 했을 사람인데 왜 들어갔을까? 전 이게 궁금해요. 결론은 뭔지 아세요?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그리고 또 다른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만 아시는 거야. 여러분, 미국 대통령 가운데에 재임을 못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지미 카터 대통령은 재임을 못했어요. 대부분의 대통령은 다 재임을 했습니다. 근데 카터 대통령은 재임을 못했어요. 그런데 카트 대통령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인생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흔히 그러잖아. 뭐 목사님들 보면 예수 믿으면 다 복이다, 잘 됐나, 물질도 많아진다. 그 기복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말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걸 아시고 믿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고난도 있어요. 실패도 있어요. 그러나 고난과 실패가 있지만 믿음으로 이기는 게 우리의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무조건 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복이 무조건 오는 건 아니에요. 실패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마음가운데 가난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난을 가난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카터 대통령은 재임을 못했단 말이에요. 신앙이 얼마나 좋으냐면 그분이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오셨다가 주일 그 일정 가운데 주일이 깨졌다고. 웬만한 대통령들은 주일날 교회 안 갑니다. 국무가 바빠요. 정무가 아프기 때문에. 근데 그분은요, 저기 뚝성대에 보면 여의도 침례교회가 있어요. 큰 교회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린 거 아닙니까? 그만큼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시면서. 자, 그분이 왜 재임을 못했을까? 믿음이 좋은데. 그건 모르죠. 그런데 그 이후의 인생을 보세요. 그분이 사랑의 집중기 운동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망치와 톱을 들고 다니면서 집을 져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나중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노벨 평화상만큼 기준이 애매한 게 없어요. 착한 사람들이 생각이 많거든. 그래갖고 그것이 감론을박이 굉장히 심한 상이에요. 그게 굉장히. 그런데 그분이 받을 때만큼은 모든 사람들이 만사 만장일치로 오케이 그분 받을만하다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대통령을 재임 못했을 때는 이유 왜 그렇지?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그럴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니까 그 이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대통령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할 수 있기에. 자, 스데반 집사에서 죽었어요. 왜 죽었지? 일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한 바가 분명히 있었어요. 왜? 스데반이 인류 최초의 순교자가 됨으로 인하여 초대교회는 불릴듯한 성이 충만했더라. 그 이유 때문이었다. 그죠? 우리는 몰랐죠. 왜 그랬는지. 자, 그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왜 스데반과 같은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난 믿음이 좋은데 난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저 사람은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망하는 것 같을까요? 그건 몰라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분명히 있다. 할렐루야. 이걸 믿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현실에서 그냥 순종하는 거. 그냥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라고 믿고 나아가는 거.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다. 하나님은 제가 장담컨대 여러분 놔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당신의 목숨과 맡긴 인물이 누구냐? 당신이에요. 당신. 그런 인물인데 하나님 놔버리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섭리와 계획이 분명히 하나님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인물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만드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바라는 건 스데반처럼 나중에 스데반이 죽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 7장 60절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자는 것 같더라. 자는 것 같아. 평안.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 정말로 지옥 같은 얼굴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수 잘 믿는 분 어떤 분들은 정말로 숨쉬는 것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스데반은 자는 것 같더라.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스데반이 그 순간에 하나님 왜 나를 죽입니까? 그것도 그냥 갑분에게 죽이는 것도 아니야. 어떻게 죽여? 돌에 맞아 죽이면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어요. 돌에 던지는데. 그때 얼마나 인상 쓰며 원망이 됐어요. 그런데
스테반이 죽을 때 잡은 것 같더라. 제가 장담하는데 스테반은 원망하지 않았다. 스테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순종하고 죽었다. 이게 믿음이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현실의 어려움들, 저는 왜 그런지 몰라요. 아시는 분은 단 한 분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스테반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잠자는 것처럼 평안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믿음이 없다면 평안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여러분 꺼내서 한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 말씀 마지막 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스테반 얼굴이 어때요? 천사 같았더라. 죽는 사람인데. 자, 7장 본문 오늘 없어요. 7장 60절을 펴보세요. 7장 60절. 7장 60절 한번 보세요. 7장 6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부르짖으시되 주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버지 마옵소서. 이 마을을 어떻게 해요? 잔이라. 자는 것처럼 평안하게 죽은 겁니다. 자, 15절에는 천사와 같은 얼굴, 마지막 죽는 순간에는 자는 것 같은 평안한 얼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사람들이 봤을 때 뭐 그 스테반의 얼굴 천사와 같았더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비친 거예요.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남성과 여성은 성형 수술에 많이 환장을 합니다. 그렇죠? 나도 좀 고칠 때가 있나. 나는 턱을 좀 많이 깎았으면 좋겠어요. 턱이 넉대대요. 나는 얼굴 장반형이라 옆이 퍼졌어. 밑에가 지금 이렇게 좀 깎았으면 좋겠고, 눈도 쌍꺼풀이 너무 느끼하더라고. 좀 약하게 좀 했으면 좋겠고, 자연스럽게 된 거죠. 코도 살이 찐 코가 판붙이는 것 같더라고. 코 좀 세웠으면 좋겠고. 여성들이 성형수술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성형수술이 뭔지 아십니까? 스테반과 같은 얼굴이 되는 게 최고의 성형수술인 줄 믿습니다. 그건 칼을 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아주 깊어진 사람은 그 내면 속에서 뭔가 모르는 우러남이 있어. 그래서 얼굴로 표출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거지 상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이 밝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미남, 미녀가 아닐지라도 얼굴이 평안해 보여야 돼요. 서로 얼굴 한번 받아봅시다. 자, 마음에 안 들지. 그래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요, 얼굴이 평안했대. 스테반처럼. 이 스테반의 얼굴을 보고 충격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바뀐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나중에 이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이 사람의 인생의 흐름을 보면 확실해요. 거의 뭐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스테반이 죽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스테반이 죽었을 때 마땅히 여겼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은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길래 저 사람은 저렇게 죽을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잡는 자인데 저 사람은 뭐길래?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때 흔들립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바울로 변해요. 첫 번째 쇼킹한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스테반의 그 얼굴을 보고 마음이 흔들리더라.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얼굴로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 왔는데 다 인상 쓰고 인상 정말로 더럽고 그러면 여기는 뭐 하는 짓인지 뭐 하는 곳인지 몰라요, 사람들. 근데 왔을 때 상대 얼굴 밝고 평안하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열릴 줄로 믿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사람들의 마음이 동하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뭔길래 저 사람 얼굴이 변했을까? 할렐루야! 얼굴이 변해야 돼. 링컨 대통령이 그랬죠. 국회에서 연설하려고 올라갔는데 그 반대파 사람들이 말해요. 링컨은 이중인격자다. 링컨은 두 마음을 품은 자다. 여기 앞에서는 평안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다. 이상 쓰고 못된짓 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들이 막 함정을 파고 막 사람들이 막 욕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링컨이 올라가서 뭐라는지 아십니까? 예, 제 얼굴은 원래 잘생기지 않았어요? 못생겼어요? 링컨이 키가 크고 막 털도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42전의 사람의 얼굴은 부모가 책임져 주시는 거지만 40 이후의 얼굴은
본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성실한 사람은 성실하게 얼굴이 드러나게 돼 있고요. 불성실한 사람은 불성실하게 얼굴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말 즉슨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얼굴과 예수 믿은 후에 얼굴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이후에 얼굴이 더 얼굴이 안 좋아진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고가 문제 있는 겁니다. 왜? 예수 믿었더니 왜 내 문제가 더 여전하지? 왜 예수 믿었더니 내 물질의 문제가 더 여전하지? 이런 게 신경 쓰면 얼굴이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은 이후에는 그 모든 걱정은 이제 육의 문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영의 문제로 우리가 다가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데반은 죽음의 문제가 있었고요. 스데반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판했어요. 근데 왜 평안했을까요? 스데반은 거기에 문제에 연연하지 않았거든요. 다른 문제에 연연했거든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거든요. 그리스도를 바라봤거든요. 우리의 문제는 영의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스데반처럼 얼굴이 밝아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영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자, 아까 본문 말씀이 있었어요. 6장 3절을 봅시다. 6장 3절. 지난주 설교 본문 읽어요. 6장 3절 보세요. 사도행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가지고 성경과 제자가 충만하여 칭찬받은 사람을 일컬어 택하라. 너희가 이를 내게 맡기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아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스데반은 누구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자, 5절 보세요. 5절. 시작. 공무리가 이만을 뽑아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그로와 니가 힌팀과 마녀와 그에게 사용된 사람들과 사람들을 택하여. 스데반은 뭐라고 보세요? 처음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까 읽었어요. 시작. 세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믿나니. 은혜가 충만하니까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즉 권능도 있었다. 영적인 능력도 있었다. 스데반을 정리하자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자였다. 스데반이 부호자였다. 스데반의 직업이 뭐였다? 하나도 안 나와요. 스데반은 다만 성령과 지혜가 능력과 믿음이 충만했다. 이것만 나와요. 즉 스데반의 인생의 포커스는 어디였느냐? 세상이 아니라 영적인 거였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면 스데반과 같이 얼굴이 바뀐다. 영적으로 살면 스데반과 같은 평안함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내가 영적인 부분에 관심을 두지 않냐고 세상의 것에 관심을 두니까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껏 다시 스테반처럼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왕이 자기 정원에다가 소나무를, 나무와 꽃들을 심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다 거짓말이에요. 나무가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자, 지금부터 꾸며낸 얘기합니다. 자, 왕이 지나가는데 소나무가 무거지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소나무한테 물어요. 소나무에 너한테 무거지 생활하고 있니? 소나무가 말합니다. 저는요, 나무가 곱게 자고 싶은데 옆에 참나무를 보세요. 쭉쭉쭉쭉 자라잖아요. 저는 이렇게 꾸불꾸불해서 너무 싫어요. 그래서 우거지 생활을 하고 있구나. 네, 참나무로 갔어요. 그럼 참나무를 기뻐할 줄 알았어요. 참나무 봤더니 참나무도 역시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나무야, 너는 왜 이렇게 슬퍼하니? 저는요, 맛있는 열매를 맺고 싶은데 아무도 제 열매를 따먹고 기뻐하지 않아요. 저기 포도나무를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포도나무로 포도열매로 맛있게 먹기도 하고 서로 즐겁게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열매가 없어도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포도나무를 향했어요. 포도나무는 행복하겠구나. 포도나무를 향해 갔더니 포도나무도 우거지상이고요. 너는 왜 그러냐? 저는요 이 포도나무가 저는요 나무가 꾸불꾸불하고 옆으로 자라요. 저 복숭아 나무 열매도 있는데 나무도 똑같은 열매가 있는데 쟤는 곱게 자라잖아요.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복숭아 나무를 행복할 줄 갔어요. 복숭아 나무야, 넌 또 왜 그러냐? 얘도 또 슬퍼해. 넌 또 왜 그러냐? 얘 옆에 보니까 라일락 꽃이 있는데 너무 향기가 좋아요. 하필 내 옆에 있어서 사람들이 그 꽃을 보고 향기를 맡으면 기뻐하잖아요. 저는 왜 향기가 없을까요? 라일락도 행복할 줄 알았어요. 너무 기네. 라일락, 너는 왜 이렇게 또 구걸이 상을 하고 있냐? 라일락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요, 저는요,
이 향이 강하지만 이 나무들처럼 크거나 튼튼하지가 않아서 바람 불면 휘청휘청 흔들려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제비꽃을 보니까 싱글벙글한 거야. 왕이, 제비꽃 너는 제일 작고 향기도 라일락보다 약한데 열매도 없는데 너는 이렇게 기뻐하냐? 제비꽃이 이렇게 말해. 저는요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쟤들과 상관없고요, 왕이 저를 심어줘서 이만큼 자란 거에 그냥 기뻐하고 감사해요. 그랬더니 만든 얘기 같아. 완전 티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가정, 불만이 많은 그 가정, 어쩌면 그 가정이 하나님 보내셨어요. 여러분의 인생, 직장, 직업, 불만이 많은 그거 하나님 보내셨어요. 물론 옆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슬플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거기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 내가 목숨 붙어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냥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런 평안함이 있다, 이런 감사가 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나 자신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자, 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스테반은 왜 이렇게 얼굴이 밝아졌을까요? 두 번째로는 영적 세계를 바라봤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살았을 뿐 아니라 항상 그 포커스가 영적 세계를 바라봤어요. 자,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 한번 읽어봅시다. 55절과 56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스테반이 죽기 직전에 하늘이 열리며 예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스테반. 주를 딱 보니까 고통도 원망도 슬픔도 싹 사라져요. 그리고 평안한 얼굴로 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자,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무엇을 받는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고대에서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사오시니 너희는 나가시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광야 가운데 가고 있는데 앞에 홍해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애굽 군대가 바로 군대를 또 보냈어. 왜? 너무 억울한 거야. 그래서 이놈들을 다 잡아오려고 군대를 풀었어요. 자, 앞에는 더 나가야 되는데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사가 칼과 창을 들고 쫓아오고 있고, 자, 남아있으면 죽는 거예요. 죽어! 다 죽는 거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쥐고 모세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너 왜 우리를 끌고 와서 이 모양을 만드느냐, 차라리 거기 있으면 고기라도 먹고 있지, 살 수 있지, 여기 와서 여기가 우리 무덤으로 만들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그들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자, 위급한 상황이에요. 자, 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이 자리에 남아있으면 죽는 거고, 거기다가 모세의 편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모세가 여유롭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거예요. 하나도 세워가 아니에요. 뭐냐? 가만히 있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할렐루야. 모세는 그들을 본 것도 아니고 홍해를 본 것도 아니고 애굽 군대를 본 것도 아니고 그 위급한 상황에서 뭘 봤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봤어요. 하나님의 손을 봤어요. 그랬더니 마음에, 모세의 마음이 느긋함이 생기는 거예요. 죽이려면 죽여. 느긋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조급합니까? 왜 인생에서 조급함이 옵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안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버지를 보면 조급하리라 조급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내 인생 내가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해야지 문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조급합니까? 내가 하나님 보기보다는 자꾸 내 상황을 보니까 조급한 거예요. 느긋합시다 여러분. 느긋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보는 자, 영적인 세계를 보는 자는
느긋하다. 조급하지 않다. 자, 그렇다면 또 세 번째 봅시다. 스테반은 어떻게 이렇게 평안한 얼굴로 갔느냐? 자, 우리가 400년 7장 59절 6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9절 60절입니다. 59절부터 60절입니다. 7장 시작. 그들이 벌써 살았으니 스테반의 모습을 이르되 주에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하고 무릎을 꿇고 고개 돌려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고 마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말은요 스테반의 유언입니다. 유언. 마지막 유언하고 죽어요. 그 유언의 내용이 뭐냐면 스테반이 부르짖어 가로다 기도하는 거예요. 유언적 기도입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합니다.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대 마지막 한마디 이거예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으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그들을 죽이지 마시고 멸망시키지 마라 주옵소서. 스테반이 마지막으로 했던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용서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과 용서. 이 사랑과 용서가 가득했더니 그 마음이 평안하고 얼굴로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소용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이 있어야 삶이 되는 거예요. 용서가 있어야 사랑이 더 배가 되는 거예요. 용서는 즉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스테반은 마지막에 이 사랑을 하더라. 대표적인 용서의 사건이 뭐냐?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을 보면 현장에서 가나가다 붙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용서해 주는 장면이 나와요. 유대인들에게는요 큰 죄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큰 죄는 뭐냐? 우상을 섬기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살인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 간음이에요. 이 세 가지가 3대 죄악으로서 유대 랍비들은 항상 이 죄를 굉장히 중하게 얘기를 해서 지금도 저기 중동지방 보면 뭐 불륜을 벌인다든지 간음하다가 막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저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 보죠. 그때 그 법이 그랬어요. 그치? 유대인들도 거의 비슷한 법을 따랐어요. 이 세 가지 법 중에 하나가 이 요한복음에 나온 이 여인이 걸린 거예요. 간음이에요. 이 여자는 죽는 거예요. 돌아가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율법으로.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때 아무도 안 쳤죠. 다 죄가 있는 거야. 몰래 몰래.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큰 죄를 졌지 율법적으로. 그러나 나는 너를 정죄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너를 용서하러 온 사람이다 이거예요. 나는 너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다시 한번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 돌려보내지 않았습니까? 이게 용서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하려면 용서가 있어야 돼요. 누구 때문에 막 분노하고 여기 쌓여있으면 평안하려면 평안할 수가 없어. 저 사람의 마음에 안 드네, 이게 마음에 안 드네, 자꾸 나만 스트레스 받으니까 얼굴에서 그게 티가 나. 여러분 예수님도 이 3대의 죄악을 벌였던 이 여인을 그제서 용서했는데 우리가 용서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게 뭐가 있냐고요. 브루스 밀튼이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있는데요. 요 사건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이 있다. 당신이 생각하는 엄청난 기적은 무엇입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 같은 것이 기적입니까? 엄청난 기적이죠. 또 무슨 기적입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기적입니까? 5천명이 여러분 알다시피 물고기 몇 마리요? 두 마리죠. 두 마리 그냥 떡 다섯 개로 어떻게 5천명을 먹습니까? 기적이죠. 아니 베드로가 물을 가는 게 기적입니까? 기적이죠. 엄청난 기적이죠. 그러나 이 브루스 밀튼이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기적을 뛰어넘는 기적이 있다.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여인을 용서한 것이 엄청난 기적이다. 그 모든 기적 위에 있는 것이 용서라고 하는 기적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우리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죄 없는 그분이 우리를 용서한다는 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자기 기준이 높은 사람은 자기 기준대로 못 사는 사람들 보면은 마음에 안 들어요. 사실 나도 그래. 여러분 더 마음에 드는 줄 아세요? 마음에 안 들어요. 신앙생활을 보면 저도 신앙생활이에요. 가끔 이상 들어. 솔직히 내가 그런 말 하나? 안 하지. 왜? 나도 죄 좀 지을 때가 많아. 예전 같았으면 막 불러다가 야 놀라봐 그랬을텐데 요즘 안 해. 왜? 가끔 주님 생각해보면 할 말이 없어. 야, 나 같은 사람 목사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여기 세운 것 자체가 진짜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나는 근데 명남보다 이렇게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 하나 없는 분이, 죄 하나 없는 분이 가증스러운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당신 아들이 땅에 보내서 진짜 아빠도 돌아가시게 하시면서. 그게 놀라운 기적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내 친구,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조금만 안 되면 가만히 있질 못해. 걔 놔두고 우리끼리 커피숍 가서 막 욕해, 욕해. 일명 죽다 막 까는 거야, 막. 여러분, 우리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 그러죠? 코딱지만 네. 공동체에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당연하게 되지 않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이게 사랑이다. 이 스테반은 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마음이 평안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용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몇 가지를 뽑아봤어요. 왜 용납하지 못할까? 첫 번째, 왜 사람들이 남을 용서하지 못할까? 첫 번째는 자기가 옳다고 믿는 교만함 때문이에요. 무조건 내가 옳아. 내가 옳다고 하는 교만함 때문에. 내가 옳은 건 교만함이에요. 나는 옳을 수 있지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입장에서 볼 때 내가 그럴 수 있는 건데 항상 내가 옳다고 하는 교만함에 그들을 용서하지 못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 싸우는 이유는 정욕에서 시작된 거다. 정욕은 욕심이다. 욕심은 누구냐? 교만한 자가 욕심 품는 거라. 그러니까 싸움은 전쟁은 이 교만함 때문이다. 용납하십시다. 할렐루야. 마음에 안 들 수 있지. 쟤는 뭐 우유부단한 것 같고 쟤는 너무 성질이 급한 것 같고 하나님 만드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왜 용서 못하느냐 두 번째 관용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자 성경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4장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사람 때문에 큰 그릇과 작은 그릇을 따지는 건 뭔지 아세요? 저 사람을 모자란 사람을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 차이. 물론 모자란 사람이 있어요. 모자라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큰 그릇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큰 그릇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다 큰 그릇 되어서 뭔 일이 벌어져도 다 용납하는 다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세 번째 왜 용서 못하느냐? 지체의식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성경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느니라. 지체가 뭡니까? 가족입니다. 가족. 내 가족의식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가족에 어머니, 아버지, 내 동생, 내 형, 누나 다 있겠죠. 그러나 다 마음에 듭니까?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죠. 쟤는 왜 그런지 몰라 똑같은 배에서 나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다 용납하고 잘 살아와 수십 년. 왜?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 이 사람을 정죄하고 저 사람을 욕하고 그런 건 내가 저 사람을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지체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용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번째. 용서하는 자의 기쁨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용서가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여러분. 자, 에베소서 4장 32절 읽어드릴게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는 기가 막힌 단순한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날 죽일 것 같이 날 함정을 파고 날 속여도 내가 너 용서할게. 이 말 한마디면 관계가 회복되는 거야. 나 너 용서할게. 근데 그 말을 안 해요, 우리가. 그 말을 못해. 여러분 용기내서 이런 말을 할 줄 아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왜 용서를 못하냐면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날 용서해 주셨어요. 그걸 매일같이 경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 사실을 잊어먹고 사는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날 용서했구나 이런 마인드로 살아갈 때 모든 사람이 용납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세원원교회 두 가지만 부탁하고 마칠게요. 결코 다른 사람 다른 지체들을 정죄하지 말 것. 아멘. 아멘. 두 번째, 서로 불쌍히 여기고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할 것. 아멘. 네. 그러면 서로 행복할 수 있다. 서로 인사하고 우리 마칠까 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